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최고로 오래됐고 그다음에 가장 큰 유적이 발견됐다. 그것도 마야 유적이 발견됐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예, 이런 거 참 재밌죠. 6월 4일 뉴스니까 조금 시간은 됐는데 매일경제에서 지금 보도된 기사를 한번 보고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10m 높이 이고 1.4km의 인공 고원이다. 야,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10m를 띄워서 만들었다는 거네요. 왜 그랬을까? 또 신기하네. 국제 연구팀 항공 라이다 탐색으로 발견. 이 라이다가 뭐야? 레이더 아니야? 모르겠네. 어쨌든 한번 BC 1000년 전에 건설된 걸로 추정되면은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네, 그럼 그죠?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마야 문명 유적이 과테말라 북동쪽 국경과 인접한 멕시코 타바스코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렇군. 미국 애리조나대 이노마타 타케시 교수가 이끄는 일본 사람인가 보네. 예, 국제연구팀은 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항공 라이다 탐색, 이 라이다가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다네. 라이다 뭘까 이게? 멕시코 타바스코 지역의 아구아다 페닉스에서 기원전 1000년께 건설된 높이 10에서 15m, 길이 1.4km의 인공 고원. 사람들이 그럼 직접 이거를 뭐 쌓아 올렸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길이가 1.4km 되는 인공 고원을 쌓는 게 쉽지 않겠죠. 10m씩이나 것도, 그죠? 그래서 그런 마야 문명 유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지금 되게 그거다. 뭔가 컴퓨터를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내는 그러한 기술인가 보죠. 그럼 볼까요? 유적 발견에는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분석해서 지표면 형태를 파악하는 라이다 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겉으로는 보면 여기 딱 보니까 강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숲 같은 걸로 덮여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지금 높은 곳이신 것 같고, 그쵸? 이쪽은 저쪽에도 뭔가 재단 같은 게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구획돼 있네요, 그죠? 폐허가 된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등 고대 유적은 숲으로 변하거나 개발되어서 현장 답사 등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야, 그러면 라이다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다른 정글에 있는 다른 유적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노마타 교수는 멕시코 정부가 만든 저해상도 라이다 자료에서 거대한 평원 형태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대충 아 이 지점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고해상도 라이다 탐사를 통해서 큰 건물 등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만 유적이 평평하고 거대해서 이들조차 유적을 알아채지 못했다. 야,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거 그냥 뭐 좀 위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조망해서 바라봐야 이게 있는지 알지. 그 안에서 가면은 뭐 알겠습니까, 그죠? 연구팀은 유적지 발견 후에 현장 발굴 등을 통해서 확보한 숯 같은 것의 표본 69개를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제 한 BC 1000년 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유적은 길이 1.4km, 높이가 10에서 15m에 달하는 인공 고원이다. 그리고 8개의 넓은 뚝길 구조물을 갖추고 있어서 규모가 마야 역사상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구나. 야, 그 결과 건설 시기는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정도 추정돼서 마야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마야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과테말라의 세이발이라는 곳의 유적지로 기원전 950년께 건설된 것으로 추정됐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죠? 야, 여기가 아구아다 페닉스 지역의 항공 사진이라는데 위에서 봐서 뭐가 뭐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죠? 이런 건 뭐야? 이게 좀 어떻게 그냥 좀 이렇게 도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숲 같은 게 있고, 그죠? 농작물 키우는 것 같죠, 그죠?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거대한 유적은 마야 문명이 중기 전고전기로 불리는 기원전 10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작은 마을들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달했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작은 마을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이때부터 벌써 거대 도시가 있었다. 이런 것이겠죠? 재밌다. 그래서 이들은 또 유적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이전 시대인 산 로렌초 올맥 문명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도 거대한 머리 조각 같은 강력한 통치자나 엘리트 계층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신기하네. 야,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으로 치자면 이전에 유물들과 비슷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 어떤 강력한 집권 체제 이런 것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는 마야 문명 초기에 이런 거대한 유적이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건설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불평등이 별로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 분석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지상으로 10m를 띄워서, 그쵸? 이렇게 만드는 거대한 유적이라면, 그런데 지도자와 관련된 유물이 별로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 협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 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신기하네. 따라서 이노마타 교수는 이 유적에서 당시 강력한 통치자나 엘리트 계층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꼭 잘 조직된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협력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한 고대 문명 유적지 중에서 진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그죠? 뭐 노예를 통해서 거대한 무슨 뭐 축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민주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서로 협력해 가지고 다 같이, 그죠? 공동작업으로 이런 위협을 쌓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신대륙인 남미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어봤고요. 내일도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